캐논 G1X 마크 2의 AF 속도와 렌즈 관련한 성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기 기동 속도입니다. 약 1초 미만의 빠른 초기 기동 속도를 보여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최대 감각 상태이고요. 최대 망원, 최대 감각, 최대 망원. 줌 조작 속도도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광각 5배 줌의 렌즈로서는 충분히 빠른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내 형광등을 사용한 실내 샘플 세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G1X 마크2의 AF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적 특성에 따라 컨트라스트 AF를 사용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컨트라스트 AF를 사용하고 있는데, 역시 AF 성능은 동일한 지점을 검출하더라도 다소 느린 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더 작은 센서를 사용하는 G16 같은 기종에 비해서도 좀더 느린 AF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5배 광학줌 렌즈가 1.5형의 거의 FSC에 준하는 큰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는 기종의 5배 광학줌 렌즈가 상당히 큰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DSLR의 번들 렌즈보다 더큰 크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AF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고, 컨트라스트 AF 사용하기 때문에 워블링 현상보다도 이제 같은 구간을 검출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검출을 이용해야 된다는 특성 때문에 다소 아쉬운 AF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좋은 렌즈 성능과 큰 1.5형 센서의 환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